안녕, 난 타요야.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. 알아보아요. 아, 심심해. 요즘 일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모래성 쌓기도 너무 지루해. 아, 일하고 싶다. 아이고, 머리야. 땅 파기는 너무 어려워. 이 수도관을 빨리 깔아야 도시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을 텐데. 에이, 나 그만할래. 삽질은 너무 힘들어. 이봐, 그러면 안 돼. 조금만 더 힘내자고. 어? 이건 뭐지? 이게 뭐야? 구덩이잖아? 이봐, 꼬마 버스. 공사 중 팻말 못 봤어? 여긴 위험하니 돌아서 가렴. 죄송해요, 아저씨. 그런데 무슨 공사 중이에요? 도시에 물을 보내기 위한 공사란다. 우와, 엄청 중요한 일이네요. 아, 그런데 너무 힘들어. 아, 딱 알맞은 친구가 생각났는데 데려올까요? 친구? 안녕하세요. 저는 포코예요. 영차! 그럼 시작해볼까?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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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대단해! 포코, 최고! 이 정도야 뭘. 이제 시작이라고!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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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땅 파기가 끝났어.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하지? 뭐 하긴, 네팔에 수도관을 달아줘야지. 영차! 좋아! 튼튼하게 묶었어, 포코!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.
대단해! 다 끝냈다. 고마워 포코. 덕분에 공사를 금방 끝냈어. 다음에 필요하면 또 불러줘. 우와, 정말? 다음에 또 와줄 수 있어? 당연하지. 함께하면 금방 끝나잖아. 자, 집으로 돌아가자. 좋아! 오늘 만날 친구는 포크레인이에요. 중장비 포코의 직업이죠. 포크레인은 팔에 달려있는 삽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흙을 쉽게 파낼 수 있어요. 파낸 흙은 옮기기 위해 덤프트럭에 담기도 해요. 사람이 직접 파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? 포크레인은 용도에 따라 팔에 다른 장비를 달아서 쓸 수 있어요. 드릴을 달아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집게를 달아 물건을 옮기기도 해요.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는 포크레인! 정말 멋지죠? 그럼 다음에 또 봐요!
재료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. 큰 기둥도 단단한 벽도 뭐든지 문제 없지.
끝없이 실을 수 있어.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없지.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.